1988년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송주열 기자와 함께 잠시 추억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송 기자도 어린 시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1988년도에 기억나는 교회에서의 뭐 사건들이나 어떤 추억거리들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 1988년도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문학의 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문학의 밤. 예, 예. 문학의 밤이라고 하면은 그 전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열린 공간이기도 하고 네. 때로 이제 문화 공간 역할도 했었고요. 예. 또 전 교인이 그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에 취재하시면서 네네. 송정미 씨도 만나셨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송정미 씨에게 1988년은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1988년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전국 대학생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귀한 이름 예수로 금상을 받았고요. 이듬해 열린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는 오직 주만이로 대상을 탔기 때문입니다. 1988년은 또 이제 민주화 투쟁 등 어수선하던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한국 사람으로서 또 이 지금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어떻게 이 복음을 노래로 표현할까를 고민하게 된 시간들이지 않나. 복음성가 경연대회도 활발했는데요. 많은 CCM 가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88년도 하면 올림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예, 찬양 사역자들은 올림픽이 열리던 잠실 주경기장 주변에서 약 두 달 동안 찬양 집회를 열었고요. 이때부터 노방 전도가 활성화됐습니다. 네, 진짜 88년도는 그 88 네. 서울 올림픽으로 1년 내내 떠들썩했던 그런 네네.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찬양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도 올림픽을 많이 지원을 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 중심으로 그 올림픽 이 열리는 그 경기장 주변에서 올림픽 선교 활동이 예,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네. 그해 8월 여의도 광장에서는 나흘 동안 88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25개 교단으로 결성된 88 서울 올림픽 전도 협의회는 해외 선수단이 올림픽 기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대형 교회와 동시 통역 시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1988년 그 당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응답들을 했었는지 그게 네. 궁금해요. 예, 먼저 통일운동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당시 그 통일 논의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른바 88선언으로 불리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통일담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민간에 의해서 작성된 이 최초의 통일선언은 그해 7월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통일원칙인 77선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선언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이 그해 노태우 정권이 77선언을 하게 되는데 77선언의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1988년은 노동조합 결성과 이에 대한 탄압이 심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진보적인 교회들은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는데요. 예. 1988년 당시 주보에는 노동자들이 힘겨운 삶을 토로한 기도문과 당시 노동 현황과 관련된 신문 기사 스크랩, 노동조합 개설 교실 안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이나 단체 행동권 이런 것이 헌법에도 노동상권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노동자들에게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을 지닌 인간임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고. 1988년에 한국교회는 이제 고난받는 이웃들의 피난처였고요. 예. 민족의 화해자 역할을 했고요. 동시에 그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룬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네, 1988년도 시간여행 잘했습니다. 예, 송주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